제가 서양 탕국에서 몸무게를 잴 때 카페트 위에서 재서 몸무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급하게 찍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요거는 애완견 미끄럼 방지 패드인데요, 이게 매트가 폭신폭신하지가 않아요. 요거는 폭신폭신한 거죠. 이 위에서 했으면 그게 성립이 되는데,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장판이라고요. 장판 보여드릴게요. 어딨어? 자, 몸무게, 체중계. 자, 올라갑니다. 자, 몇 킬로인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발거스분 착용하고 있는데 80.5 나왔어요. 자, 봐요. 자,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갑니다. 자, 다시 잽니다. 몸무게 재죠? 자, 80.5. 똑같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양탕국 해당 광고에서는 고칼로리 음식, 피자, 치킨, 뭐 술자리까지 가도 술 먹고 안주 먹고 뭐 다 했어요. 운동도 잠깐씩만 한다 그랬는데 살이 빠진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음식이 막 크게 나와가지고 2, 3인분 나오는 거, 그런 거를 보고 네가 그걸 다 먹으니까 살이 당연히 찌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 사무실에서 편집자랑 같이 밥 먹고요, 그리고 나가서 먹을 때도 편집자랑 같이 먹거나, 그리고 얼마 전에 친구들 놀러와서 막 삼겹살 같이 꿔먹었었고, 그리고 여자친구랑 밖에 나가서 같이 먹은 것도 있었고, 밥을 한 공기 이상 먹은 적이 없어요, 같이 먹을 때는. 예, 심지어 그것도 같이 먹은 것도 남겨가지고 싸와서 다음날 먹은 게 영상 안에 있습니다. 등갈비 남은 거 싸왔어요. 물론 봉구수 밥버거 두 개 먹은 거랑 그 뭐냐 라면 두 개 끓여 먹은 건 인정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반항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예, 저도 예, 사실 좀 양이 많이 부족했어요. 네. 저는 살을 많이 빼봤어요. 그리고 그 서양탕국 썸네일에 있는 사진도 합성이 아니고요, 군대에서 몸 만들었을 때 사진이에요. 살을 어떻게 빼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대로 먹어도 그게 빠지는지,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어도 빠지는지 확인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보여드린 이유도 그거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따로 뭐 주작을 하려고 뭐 그렇게 했으니, 아 지금 근데 살쪘네. 아씨. 와, 구독자 50만이랑 체중 80kg를 동시에 찍었네. 와, 50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